일단 우리 앞에 앉아 계신 분 이제 점을 봐드리자면 올해 42살이잖아요. 42년 인생을 살면서 내가 노력한 걸로 가지고는 실패를 겪고 살았다고는 나오지는 않아. 근데 다만 인간의 인덕이 없어서 인간의 실패수를 겪어야 되고 인간으로 상처를 받아야 되고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고 살아야 되지. 그냥 나 스스로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뭔가 개척을 한다면 그래도 끈기도 있는 사람이고 이래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이렇게 보면은 내 이름을 걸고 원래 남 밑에서 일을 못할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욕심이 여기까지 찼다라고 이렇게 나와. 그래서 막 푼돈에도 관심도 없고 나는 진짜 잘 살아야 돼. 막 이런 이제 막 욕심이 엄청 많은 사람인데 올해를 이제 오셔서 이렇게 보시면 뭐 문서운이 들어오세요. 근데 이 문서가 뭔가를 정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잡아야 되는 건지 근데 내가 볼 적에는 일적인 문서로 보여. 근데 내가 남 밑에서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업을 할 때는 내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걸고 한다거나 뭐 아니 뭐 프랜차이저로 한다던가 약간 뭐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좀 좋을 것 같다라고 하거든. 그래서 내 이름 말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걸어서 뭐 사업을 하거나 이런 게좀 운이 잘 따른다고 해. 결론은 내가 노력한 만큼 잘 이뤄낸다라는 거야. 근데 다만 살아가면서 사람을 믿지를 말아라. 그거는 지금 뭐냐면 일과 관련된 사람뿐만 아니고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일부 종사하기가 어렵고, 예, 남자의 덕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고. 그래서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면 그래도 큰 고비도 없고 그런 것도 없으니까 좀 어떻게.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크게 나쁜 것도 없고, 크게 좋은 것도 없어. 근데 다만, 뭔가 이제 삼재도 지나고, 아홉수도 지나서, 마흔이라면은 새 운이 돋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좋은 일도 있었단 말도 나오지는 않아. 근데 그게 올해 내년서부터 뭔가 좀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는 해라. 계획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추진을 해도 괜찮대. 올해부터야. 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있냐고. 지금, 뭐 일적으로. 그런 건 없어요, 지금 아직까지. 그러면 문서운이 들어온다고 하시거든. 네, 문서. 뭔가 도장 찍을 일이 있다거나 새롭게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게 사람일 수도 있고. 제 작년에 이혼을 했거든요. 올해 말고 작년에. 작년에 이혼했다고? 네. 일부 종사는 못할 팔자라고 했잖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무슨 일을 하셔? 그냥 병원에서 그냥 일해요. 병원에서 일을 하셔? 그냥 직장 생활? 네, 직장 생활. 그러면은 직장에서 뭔가 승진이 될 수도 있거나 뭔가 아니면 뭐 월급이 더 올라갈 수도 있거나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볼 때는 병원에서 뭐 일을 하신다 하시더라도 그거 가지고도 성에도 안 차요. 사실. 뭐 그래서 이게 문서운이라는 게꼭 그러면 사업이 아니더라면 투자 같은 거를 의미할 수도 있어. 뭔가를 사거나 집을 사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투자를 한다거나. 궁금하신 거. 어? 글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일단은 남녀 관계에 있어서 이거,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제일 잘 보인 거는 문서운 이렇게 보여요. 근데 지금은 계획하시는 일이 없다 하더라도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뭔가 뭐 올해 내년 안에 뭔가 투자를 할 일이 있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겪어보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찌됐든 작년에 이혼했다 하더라도 원래 애초에 일부 종사 그러면은 뭐 누군가를 만나도 어차피 똑같은 그런 상황인가요? 남자 복이 없어요. 아예요? 예. 그럼 누굴 만날 필요가 없네, 그냥. 아니 그렇다고 어떻게 뭐 씨발 뭐 스님도 아니고 어떻게 수금방하고 살아요? 그냥 연애나 하고 맛있는 거 먹고 마음이나 좀 위로해주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이면은 모르지. 근데 뭐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가지고 뭐 씨발 호의호식하고 내가 뭐 존나 막돈 많은 뭐 사모니처럼 살아야겠다 이런 욕심을 버리라는 겨. 왜 웃어요? 아니, 맞는 에? 말인 것 같아서. 아니 뭐 남자 복이 있냐고 내가 볼땐 없는데 있었으면 이혼했겠냐고 잘 그치. 살았겠지 족 같으니까 헤어진 거 아니오 안 그래요? 그쵸. 그럼 또 다른 남자가 들어오나 볼까? 연애 운은 또 있어요. 네.
좀 전 남편이 좀 못됐었나 봐. 좀 이기적인 네, 그렇죠. 못됐다기 사람이 못되진 않았는데 이기적인 건지 그래서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돈 많은 남자라면 좋긴 하겠지만 뭔가 좀 품어줄 수 있고 좀 인성이 바른 사람을 만나야 좀 오래 진득하니 만날 것 같아. 돈만 보는 사람은 아니라고는 나오는데 어쨌든 연애 운도 열려 있어요. 네. 근데 뭐 하나가 채워지면은 또 다른 부족한 게 있겠지. 다 욕심은 부리지 말고 어찌됐든 혼자는 계속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 많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렇게 사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네. 다 물어봤어요? 네.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